네,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우리 주제문으로 적고 갈 겁니다. The continued survival of the human race can be explained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까지 이 글의 주제문 잡고 갈 겁니다. 다시 해석해 봅시다. 지속적인 생존입니다. 누구의 생존이야? 인류의 지속된 성공은 뭐라는 거야? 생존은 can be explained,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입니까? To adapt to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것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과 생존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모의고사나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방금 나와 있던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적자 생존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처음 들어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우, 되게 충격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While we may have lost, 밑줄 한번 쳐내봅시다. May have lost라는 표현 보이시죠? 조동사의 과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뭐라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lose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고대 조상의 생존 기술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새로운 능력들,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왔습니다. They have become necessary. 그 기술들 다시 they로 바꿔 있습니다. Have become이란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 necessary 형용사. 그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oday 오늘날 the gap 가로 한번 쳐보자. Between부터요. 어디까지 가로 칠까? 조금 가자. Have라는 표현 보입니까? We now have까지. 여기까지 가로치시면 되겠죠. 문장의 주어는 the gap이었습니다. 차이죠. 동사 형태 grows라는 단수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 skills, 소괄호 한번 다시 한번 쳐보자. We once had,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사이의 차이는 grows ever wider,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진다.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우리가 뭐 하면서 더욱더 많이 의존하면서, 뭐에? 현대 기술에 의존하면서, 맞습니까? Therefore 이라는 연결어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 head off라는 표현은 뭐뭐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향할 때, 어디로 향할 때, 어떤 미지의 땅으로 향할 때, 가주어 it, 진주어 to, 보이십니까?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문장 집어넣자. Before a trip, 떠나기 전에 리서치 하십시오. 뭐 하세요? 연구하세요. 조사하세요. 어떻게 the native inhabitants, 이 토착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토착 주민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조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문장에서 how라는 표현 보이시죠? how부터 life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뭐에?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했는지는, 맞아요? how 절이 주어일 때 will help라는 동사 형태 나와 있죠? 도와줍니다. 여러분 help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하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괜찮습니까? To understand this, to 빼도 괜찮습니까? 됩니다. 자,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이해하도록 뭐를? 환경을. 맞습니까? 도와줄 거다라는 will help라는 녀석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자. 이 녀석과 같이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게 and will allow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허용할 겁니다. 역시 allow라는 동사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취하죠. 동그라미 두개또 쳐나보자. 네모 쳐보자 이번에는. To select 맞습니까? And to learn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병렬구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했는가는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환경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허용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고 배우도록.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습니까? 뭘 선택하는 거야? 최선의 장비를 선택하고 적절한 기술들을 배우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맞습니까? 이런 정도의 문장은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절 나와 있었던 문장 여러분 서술형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is is crucial.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ost survival situations, 대부분의 생존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의 결과로?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가름치자 death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한 사건인가 봐. 동사 형태 봤더니요. could have been avoided. 피해 질 수도 있었던. 해석할 수 있겠니? 역시 조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could have pp인데 수동태까지 같이 쓰이는 거. 피해 질 수도 있었던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생존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간의 같이 적어봅시다. 인간의 생존 능력은 충분히 다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다시 인간의 생존 능력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뭐하는 적응해가는 능력이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인간의 생존 능력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 정도까지 볼수 있겠니?